들 나와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해볼 거는 지금도 잘 들리시죠? 네, 잘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해볼 거는 라이다랑 레이더 센서 퓨전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키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실제 자율주행 차량 환경에서 라이다랑 레이더 센서를 퓨전해 보는 거가 주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유다시티에서 센서 퓨전 나노 디그리를 듣긴 했는데 거기 마지막 과제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그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풀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늘의 콘텐츠가 각 센서들에 대해서 뭐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두 개의 센서들을 퓨전할 때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퓨전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런 퓨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와 잘안 됐으면 어떻게 이걸 임프루브 할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퓨전돼서 어떻게 성능이 좋아졌나 하는 걸볼수 있는 이그젬플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라이다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레이저를 쏘는 어떤 원기둥 같은 물체가 360도로 계속 회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센싱된 그 값들은 여기 보시면 이 포인트라고 돼 있듯이 X, Y, G, I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사방으로 방금 제가 레이저를 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사방이라는 게 위아래가 포함이 되면 3D 라이다가 되고요. 단순히 그냥 이제 가로축으로만 레이저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2D 라이다가 됩니다. 보통 가격 때문에 저희는 지금 2D 라이다를 쓰고 있는데요. 3D 라이다 중에 제일 유명한 걸로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에서 가장 싼 거라고 해도 한 8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기도 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D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다뤄볼 센서는 3D 라이다로 센싱된 그런 데이터고요. 어쨌거나 XYGI라는 값으로 나오고 이 I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물체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I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에 반사된 레이저 값과 벽에 반사된 레이저 값은 이 I라고 했을 때 색깔이 뭐 다르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떤 텀이 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물체의 특성상 이 아이가 다르고 그런 것이 색깔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에 되게 성능이 좋은 라이다로 한것 같은데요. 도로 환경인 것 같은데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보시면은 XYZ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로 우리 보는 것과 비슷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물체의 특성들에 따라서 색깔로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더 가 있는데요. 레이더는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XYZ라는 좌표값이 나오지만 레이더는 좌표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단순히 대신에 이제 다른 센서들에서는 볼수 없는 가장 큰 특성이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물체의 속도 그리고 지금 내 차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차의 정면을 0도라고 했을 때그 0도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파이 라는 그 값, 세 개의 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속도에 대한 도메인과 이 거리에 대한 도메인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가로축은 네, 속도에 대한 도메인이고 세로축이 거리에 대한 도메인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도메인에 대해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속도와 거리값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레이더, 라이다와 더불어서 카메라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센서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에서는 레이더가 뭐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이 장단점을 가장 장점만을 살려서 퓨전해서 하는 것이 결국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도 이런 퓨전이고 오늘은 라이다와 레이다의 퓨전을 해보겠습니다. 퓨전되는 오버뷰는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플로우를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유다시티에서 이제 제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는 일단 라이다와 레이더가 나왔을 때 처음에 첫 매저먼트다. 그러면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계속 칼라 필터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런 이니셜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대해서 한번 초기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처음 들어온 센싱 값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태까지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딕션과 매저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이 어떤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바이스킬 모델이다, 뭐카 모델이다, 뭐 드론 모델이다, 비행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프레딕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저먼트 스텝에서 라이다와 레이다가 쓰이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요 그림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요. 지금 제가 해야 될 타이밍에 레이저 값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선 레이저를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될 타이밍에 레이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단 레이다 값을 업데이트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업데이트해야 될 매저먼트 업데이트 해야 될 타이밍에 라이다와 레이다가 같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프레딕션 매저먼트, 프레딕션 매저먼트를 거쳐서 하다가 프레딕션 매저먼트 하는 이 매저먼트 단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프레딕션 하고 뭐 라이다만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는 프레딕션 라이다 업데이트, 레이다가 들어왔다 하면 프레딕션 레이다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개의 값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프레딕션 라이다 업데이트, 레이더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실 뭐 프레딕션 라이다 업데이트, 레이더 업데이트건 레이더 업데이트건 라이더 업데이트건 이 순서는 상관은 없고 대신에 프레딕션을 한 번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핸들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XYZ라는 직접적인 좌표가 나오지만 레이다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적인 좌표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지금 차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요 값들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이 뭐이 차량의 XY 좌표를 알아낸다 이런 것이 저희의 모델이라면 이 매저먼트 이 디멘션에서 이 프로세스 하는 디멘션으로 프로젝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삼각함수 쓰이고, 네, 밑에 보시면 이런 변환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XYZ 좌표계 뭐 이런 걸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XYZ 코디네이션과 이 각에 대한 코디네이션 사이에서 리니얼라이즈 하지 않은 논리니얼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칼만 필터를 쓰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의존하면은 이걸 선형화해주는 이제 EKF를 쓰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의 시그마 포인트들만 뽑아서 그 점들로만 다음 이제 매저먼트 프레딕션을 하는 UKF를 쓰거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레이더라는 센서를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세스 모델이 직접적인 XY 좌표를 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쓸 프로세스 모델이 나는 이 XY 좌표계가 아니라 각에 대한 좌표계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라이다 값을 각에 대한 좌표계로 프로젝션 해줘야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니어이기 때문에 이걸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냥 칼만필터가 아닌 선형화를 하거나 시그마 포인트를 뽑는 EKF나 UKF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칼만 필터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뭐 제가 UKF 발표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뭐 스텔라님이 뭐 다른 파티클 필터 이런 거 발표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칼만 필터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는지와 어떻게 좀더 성능을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RMS의 에러로 이거를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듯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줄임말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프레딕션 한 것과 실제 물론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프레딕션 된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그거에 루트를 씌운 값을 에러라고 지금 얘기하겠고요. 이걸 RMS의
RMS 에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났을 때 이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영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저먼트 노이즈라고 했을 때, 이 메저먼트 노이즈는 뭐 센서를 샀을 때 거기 데이터 시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메저먼트 그 노이즈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직접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대부분 프로세스 노이즈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노이즈를 다뤄야 되는데, 프로세스 노이즈는 주로 어떤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어떤 앞서가는 자전거를 트래킹하고 싶다, 아니면 앞서가는 차를 트래킹하고 싶다, 이랬을 때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자전거의 경우 뭐 가속도가 엄청 커질 수가 없겠죠. 근데 차의 경우는 가속도가 뭐 제로백이 뭐 1초다 2초다 되는 그런 차들도 있으니까 가속도가 엄청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기반해서 프로세스 노이즈들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트래킹하고 싶은 것이 뭔지, 자전건지 자동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로세스 노이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임프루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프루브 하는 과정에서 수치적으로 지금 내가 뭐 10%만큼 실제 그런 트루스와 에러가 발생하니까 이 프로세스 노이즈를 뭐 0.1만큼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수치적인 것에 관해서는, 여기 NIS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Normalized Innovation Squared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의 DOF, 그러니까 아까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DOF가 3이에요. 왜냐면 거리와 그 중심축으로부터의 각, 그리고 속도라는 이세 개의 값이 나오고, 이런 센서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의 종류가 몇 개냐라는 그 DOF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거에 대한 그 노이즈인지, 뭐 가속도에 대한 노이즈, 각가속도에 대한 노이즈인지, 아니면 그냥 가속도에 대한 노이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어떤 그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칼만 필터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쳐야 되구나 라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NIRAS라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 NIS는 UKF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UKF의 장점 중에 하나로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고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도 UKF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키티 데이터의 기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렌더링해서 좀 비주얼적으로 좀 잘 보이게 해놓는 그런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UDST에 있는 센서 퓨전 나노디그레이 마지막 과제고요. 이거를 제가 했던 게 있는데, 한번 이걸 같이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뭐가 진행이 되구나, 두 개 센서 퓨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구나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잠시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 전체 화면을 말씀하셨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전체 화면을 했는데 저도 사실 조금 정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적은 화면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꺼졌는데. 네.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지금 어떤 물체 X, Y, 뭐 X축으로의 거리, Y축으로의 거리를 판별하는 거를 우리의 프로세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에러는 RMS 에러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RMS 에러란 이 라이다 값과 레이더 값을 두 개를 퓨전해서 칼만 필터를 통해서 퓨전해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평균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온 에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코드 리뷰를 할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추후에 나중에 코딩 짜는 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퓨전이 되고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떻게 얼마나 에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 앞서가는 차량 혹은 뒤에 가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알아내고 위치를 알아내고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예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저는 그 표적 추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그 타겟 네. 트래킹, 네, 네. 뭐라 해야 되나 그 지금 여기 지금 데모 영상 보면 차가 세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초에 이게 다르다는 걸 가정하고 얘네들 이제 네. 네. 뭐 속도 상대적인 속도와 뭐 위치를 이제 아는 걸 텐데 만약에 이제 네. 뭐 이렇게 근접해서 간다든지 센서 정확도가 좀 낮아서 뭐 그럴 경우 이제 뭐두 물체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근데 구분을 네. 못할 수도 있고 뭐그 트래킹을 놓쳐가지고 전혀 딴 놈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갈수 있고 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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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런 네, UKF로만 다 세그멘트인데 네. 이거는 실제로 카만 필터를 들어가기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XYZ 플러 다음에 I라는 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두 차량인데 예를 들어서 차량의 특성상 이만큼의 뭉텅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만큼의 뭉텅이는 어떤 노란색이에요. 또 다른 이만큼 뭉텅이는 빨간색이에요. 이랬을 때그 노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한다라는 그런 방법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이더 데이터에서도 이제 반사되는 그 양에 따라서 반사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목한 부분이면은 더 반사가 마치 그 거울이 오목거울이 모이듯이 좀더 많이 반사가 되고 볼록 거울에는 퍼지듯이 조금 반사가 되고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방금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 개의 물체를 분류함에 있어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세그멘테이션이 더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답변이 애매하게 한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질문 아니에요. 받아주면 될까요?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경우에, 그 데모의 경우에는 좀전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한 거고, 사실은 원래 그 별개의 과정이, 뭐, 트랙 세그멘테이션,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렇구나.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해보셨나요? 그 실제 실험으로 많이? 라이다, 아, 저는 지금 실외보다는 실내 자율주행용 로봇을 만들고 있긴 해요. 아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물체 구별해서 물체 트래킹 할 때는 결국에는 저도 카메라에 많이 의존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나서 한국이 아무튼 인플 그 구현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로 네, 그리고 실험도 하고 네, 사담이긴 하지만 실내에서 라이다가 가지는 극명한 한계점이 있는데요. 네네 실내에서는 라이다는 유리창을 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실 레이다를 달 수도 있는데 레이다는 사실 되게 자동차 같은 넓은 스케일에서 좀 의미가 있고 레이다 센서 자체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대신에 비슷한 초음파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가 보면 아그뭐 그러니까 좀 되게 성능이 낮은 레이더긴 한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레이더하고 그 DSP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맞아요. 네. 혹시 그런 것보다는 더 고성능을 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고성능까지
PC보다도 저희는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가성비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졌을 때 그런 센서 다는 것보다 카메라 하나 더 다는 게 가격적으로 더 싸다. 그러면은 그냥 카메라 하나 더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 레이더하고 라이더하고 네. 범위가 다를 거예요, 아마. 네, 다릅니다. 주파수가 라이더가 더 높지 않나요? 라이더가? 네, 라이다가 더 높습니다. 레이다 같은 높습니까? 네. 아, 레이다가 더 높아요. 레이다가.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방향으로 앞이나 후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라이더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짧지만 그 자동차 주위에 네. 뭐 18 방향으로 이렇게 센서를 많이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네. 아까 보면 이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보면 숫자가 막 나왔었잖아요.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레이더하고 레이더를 둘다 동시에 어떤 식으로 고려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 네. 라이다로 한것 같은데, 차량이 앞부분 멀리 떨어지면, 이제 어중 앞에 떨어지면 레이다로 하고, 차량이 바로 옆으로 지날 때는 라이다로 하게 되고, 또 스위치 되는 그런 임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실은 네. 또 센서가 어디에 달렸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범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제 말씀대로 레이더 같은 경우는 360도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더가 또뭐 앞에 달렸으면 뒤에 거는 못 보고 뒤에 달렸으면 앞에 거는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아 사실 그거는 제가 이 데이터가 어떤 센서가 어디 달리고 또뭐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인지를 제가 설명을 사실 못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추후에 이 슬라이드에 좀더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깊게 레이더가 앞에만 달렸으니까 뒤에 건못 보겠네. 그러면은 스위칭을 이렇게 해주겠네.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코드상에서는 사실 구현이 없어서 저는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XYZ I가 인텐시티 I 아닐까요? 인텐시티. 네, 인텐시티 맞습니다. 똑같은 물체를 비춰도 물체의 어떤 표면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인텐시티가 좀 퍼지기도 하고, 아까 원목하고 네. 달라지고, 그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인텐시티. 네. 저는, 네,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네, 그 데모로 보여주신 네. 그거가 그 키티 데이터셋에서 라이더랑 레이더로 주행하는 영상 만드신 건가요? 네, 키티 데이터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UST에서 사용을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과제를 수행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러닝은 아닌데 비슷하게 데이터셋이 뭐가 있을까 봤는데 크게 최근에 이제 많이 쓰였던 네이버랩스 라이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저작권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터디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키티 데이터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키티 데이터에 카메라랑 라이더랑 뭐 레이더도 방금 하셨고, 그리고 네. IMU랑 GPS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나중에 코드 구현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성능 시험하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좀뭐비 카메라 같은 경우에 막 슬램 들어가고 막 라이더도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걸로 좀 분석을 해봐서 저희 필터 성능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싱하시면서 막 너무 어렵거나 뭔가 데이터 보시면서 경험 같은 거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캐고 다 오픈 소스들 긁어오고 하는 정도라서요. 네. 그래도 제가 뭐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된다면 물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 네. 스텔라님이신가요? 네, 네. 아, 예. 질문은 더 없으세요? 아, 네. 그리고 없으신 것 그,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라이다랑 레이다에서 약간 그 고스트 그런 게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네.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아, 고스트요? 예를 네. 들어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막 신기루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이제 네. 마치 빛이 산란 데에서 착시효과처럼 앞에 있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이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에 반사된 어떤 라이다 값이 하필 물에 반사돼서 어떤 또 건물에 반사돼서 또 어떤 나무에 반사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물 위에 나무가 생겨버리는 거죠. 약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없는 물체를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 장애물로 감지하거나 막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저기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요. 아까 인텐시티 말을 했는데 그 물체가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나 라이더를 반사를 해가지고 인텐시티를 감지한 건데요. 인덱스 만약 감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스텔스 기능 군내에서 하는 것처럼 그쵸. 그 분명히 그 차량에도 만약에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의도 있는 사람들 스텔스 기능을 한다 하겠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럼 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수영님 너무 깔끔하게 딱 핀포인트 짚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 Ukrainian> 네. 이거 녹화는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프리젠테이션 보기 아닌가요? 아, 여기 있다. 네. 이걸 오랜만에 봐서. 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발표를 하게 된 양소연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센서 퓨전 스터디에서 이제 책에서 여러 가지 필터들로 어떻게 그 필터들이 작동을 하고 메저먼트와 그 프로세스 모델을 전개시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그 필드에서 이런 센서 퓨전을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나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끄럽지만 저의 석사 연구를 갖고 와서 그냥 이런 거가 항법 관련된 연구로 진행을 했고 여기에 필터링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위치 추정을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맛보기 다 이해를 하시진 못해도 아 이런 분야가 있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정도 알아가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 때 이제 GPS랑 INS 그 인테그레이션 필터링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페데스트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행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걸을 때그 내부에 있는 GPS랑 INS를 퓨징해서 이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딥러닝에도 그때 관심이 처음 생겨서 유저의 어떤 그 들고 걷는 상태를 판단을 해서 뭔가 그걸 적용을 아답티브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연구할 시기에 처음 그 삼성의 갤럭시 뭐더라? 네, 갤럭시 무슨 모델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 하드웨어를 처음 이제 GNSS 메저먼트를 받을 수 있는 GPS 칩이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데벨로퍼에서 API를 공개를 해서 로우 GPS 메저먼트를 받을 수 있게 그때 처음 2016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거가 되게 GPS 연구자들한테는 스마트폰에서도 로우 메저먼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반송파 같은 측정치를 받을 수가 있으며 굉장히 정밀한 GPS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샤오미에서는 듀얼 프레퀀시 스마트폰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주파수의 GPS 그 신호를 받으면 이거를 또 퓨징을 하면은 더 정밀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더 정밀한 위치 센싱을 할수 있는 GPS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GPS 연구실에서 GPS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GPS와 INS를 퓨전할 때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INS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 에러가 급격하게 이렇게 거의 지수 형태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GP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위치 오차가 있다고 해도 이게 막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콘스턴트하게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퓨전을 하면은 GPS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크고 위치 오차가 정밀하지 않은 반면 INS는 좀더 정밀한데 이렇게 발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두 개를 퓨징을 하면은 좀더 정밀하면서 이렇게 발산하지도 않는 어떤 측정치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GPS, INS의 센서 퓨전의 기본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GPS가 뭐 위성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실내에 들어가거나 해서 이렇게 측정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락킹이 돼서. 그럴 때는 이제 INS의 오차 누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리 아웃테이지에서는 오차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또 다시 GPS가 잡히면 다시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GPS, INS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딥러닝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유저가 들고 걷는 상황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들의 측정치를 어떤 패턴으로서 분석을 하면은 이 유저가 뭐 하고 있는지를 다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들에서 뭐 시계열 모델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니까 시계열 모델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그거를 CNN으로 대체를 할때 앞부분에 뭐 얇은 레이어를 끼면은 뭐 그게 마치 STFT랑 뭐 웨이브폼 같이 나온다 뭐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GPS와 INS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내부의 뭐 오차항이나 그 측정치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삼성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API로 인해서 그 GPS에서 오는 신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 의사거리라는 그 데이터도 있고 반송파라는 데이터도 있고 또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 위성별로도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반송파라는 데이터를 그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바뀜으로써 처음 쓸 수가 있었고 이 데이터를 쓸 시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RTK 항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캐리어 페이지를 이용해서 항법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래서 GPS, INS 결합 센서 퓨전을 했고 그 사람이 들고 걷는 보행자 항법 시스템에서 그걸 구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스마트폰에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내부의 센서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서 로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속도 자이로 이런 거 기록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이제 GNSS는 밖에서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 데이터를 막 로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안드로이드 API가 풀렸을 때 매트랩에서 이렇게 분석 툴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위성 위치 어디 있고 그것들 어떤 주파수 나오고 지금 신호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이런 것도 다 플로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갤럭시 S8의 어떤 핸드폰 좌표계랑 이거의 센서가 어디 붙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붙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측정을 해서 그 아까 전에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되게 그 영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메저먼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 센서 퓨전 공부를 하시면서 메저먼트 모델,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서 그 필터들이 작동을 하고 그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저먼트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좌표계나 이 기구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서 그 메저먼트들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이렇게 수식이 공개되어 있는 논문들이 많고요. 뭐 자동차를 하고 싶다 하면은 자동차 논문 뒤지면 거의 다 수식이 비슷하고 뭐 저는 보행장법 핸드폰이었으니까 뭐 관련된 논문을 찾으면 이전 연구자들이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모델은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저는 그때 여기 다른 거는 뭐, 네, 우선은 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건 가속도계의 그 가속도를 나타내는 항이고, 이건 자이로의 각속도를 나타내는 항이고, 이건 마그네토미터의 그 마그네틱 필드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S는 이제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얘네가 이제 어떤 그 신호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가속도를 측정하든 각속도를 측정하든 마그네틱 필드를 측정하든 측정을 해서 뭔가 전자적인 저항 값을 변화시킨다든지 뭔가 내부적인 전자기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거를 센싱을 하는 센서라는 모듈인데 걔네가 이제 측정하는 게 그거에 뭔가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서 측정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어떤 상수배만큼의 실제 값 측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어떤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핸드폰 플랫폼에 붙어 있는 애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핸드폰 이 좌표계에서 얘가 이 좌표계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디 그러니까 그걸 바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디 프레임에서 되어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너셜 프레임에서의 값과 어떤 그 코사인 매트릭스 트랜스폼을 해줘야지 좌표계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너셜 값에서 측정된 뭐 중력 가속도 그리고 뭐 바디의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디 프레임으로 트랜스폼해주고 그거의 스케일 값을 변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 B0와 BR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B0라는 거는 이제 콘스탄트 바이어스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일정한 바이어스를 나타내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 그 메저먼트의 어떤 특정 값이 계속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네, 뭔가 오프셋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랜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콘스탄트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뭔가 변하는 네, 뭔가 확률적인 성질을 가진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의 오차들이 섞여 있고 뭐 스케일 팩터도 섞여 있고 뭐 이너셜이랑 바디 프레임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얘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수 있어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텀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 값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실험적으로 혹은 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 텀에 해당하게 되는 요 마지막 메저먼트 텀 같은 경우와 콘스탄트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실험으로 진짜 노가다 해서 구했어요. 네, 그래서 스태틱 익스페리먼트를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이 랜덤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구하기가 힘든데 11시간 가까이 메저먼트를 취득을 해서 그걸로 알람 밸리언스라는 거를 그려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B0에 해당하는 이 콘스탄트 바이어스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노이즈 팩터, 이 메저먼트 노이즈에 해당하는 값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마그네토미터잖아요. 그 중에서 마그네토미터는 우선은 이렇게 콘스탄트 바이어스를 구할 수가 없고 뒤에 어떤 엘립소이드 방법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가속도계랑 자이로계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콘스탄트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가 어떤 고정된 가속도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죄송합니다. 네, 얘가 이제 0의 가속도를 가진다고 할 때 그 0의 가속도를 가질 때 그 노이즈를 측정을 하면은 그 화이트 노이즈만 남아서 화이트 노이즈의 배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콘스탄트한 가속도나 콘스탄트한 그 각속도를 가진다고 하면은 그거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들을 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력 가속도 방향으로 얘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방향들은 0의 그 가속도라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그 중력 방향을 잘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 g값에 해당하는 녀석이 10점 몇인 가속도, 9점 몇인 가속도 이런 애고 나머지는 거의 다 0값에 가까운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에 0값에 가까운 녀석의 그 노이즈 텀 그 베리언스를 구해서 화이트 노이즈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고 뭐 여기서 구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중력 그 위치에서 굉장히 정확한 중력값이 있다고 할 때 그 중력값을 빼고 그거에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면 여기서도 화이트 노이즈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취득한 다음에 이거를 평균을 내게 되면은 그 각각의 축에 대해서 그 네, 노이즈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바이어스 같은 경우도 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었고요. 네, 이거는 그 콘스탄트 바이어스는 미네치에서 그 노이즈텀이 미네치했을 때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평균과 베리언스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알고 있는 어떤 중력값이나 뭔가 네, 그런 팩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에 곱해지는 어떤 스케일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도 어떤 고정된 가속도와 고정된 각속도 값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 가속도를 정확하게 알 때 얘네를 더해서 뭐 이 스케일 팩터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연산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콘스턴트 각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턴테이블로 돌려서 이때는 여기에 뭐 그 엔코더가 달려 있어서 그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된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네 스케일 팩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노가다를 해서 스케일 팩터를 구하고 네 마그네토미터는 앞에서 콘스턴트 바이어스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를 화이트 노이즈 스케일 팩터 이걸 못 구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 마그네토메터는 주변에 있는 어떤 금속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금속들 막 가까이 막 실내에 있고 하면 굉장히 변형이 많이 돼서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막 시프트 된 데다가 막 퍼져서 이상한 타원 같은 모양으로 그 메저먼트를 그려보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정을 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오게 예쁘게 보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엘립소이드 피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자성적인 효과로 소프트 아이론이랑 하드 아이론 효과라는 게 일어나서 하드 아이론은 시프트 효과를 주고 소프트 아이론은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타원처럼 되는 그런 네, 형태를 변형시키는 변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다시 그 시프트 시키고 스케일러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엘립소이드를 트랜스폼 시키고 뭔가 원으로 바꾸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논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립소이드 피팅을 진행을 하고 네, 이 데이터를 스케일을 한 다음에 특성을 알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전처리 해주면서 이게 뭐 가우시안하지 않은 부분의 데이터들도 뭐 버리고 막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랑 그 앞에 스케일 팩터랑 막 이런 값들이
요 뒤에서 알람베리아스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그네토미터는 그 값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콘스탄트 바이어스랑 화이트 노이즈 관련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요 스케일 벡터랑 이제 저희가 구하지 않은 항 하나가 이제 랜덤 바이어스라고 하는 항이 있죠. 이 항은 그좀 특이한 특성을 가져서 뭔가 고정된 민 값을 가지거나 고정된 베리언스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확률적으로 변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람 베리언스 방식을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네. 뭐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것도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희 드라이브에 올려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 베리언스 기법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간 도메인의 분석인데, 얘네는 그 어떤 취득된 데이터를 특정 길이로 분해를 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써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그 단위에 해당하는 그룹별로 그 진행을 시켰을 때그 데이터들을 플로팅을 결국적으로 어떤 수치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특정 기울기를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설정을 해서 그 각각의 메저먼트들을 어떤 군으로 나눠서 이 값을 플로팅을 한 값을 그려보면 특정한 기울기를 나타내게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특정한 기울기들이 각각 뭔가 이 센서의 특징적인 파라미터들에 관계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퀀티제이션 노이즈, 앵귤러 랜덤 워크, 바이어스 인스테빌리티, 레이트 랜덤 워크, 레이트 랜덤 뭐 이런 그 각각의 확률적이면서 그 네. 뭔가 차원도 다 다른 그 센서 노이즈 특성들을 나타내는데요. 요 각각의 그 기울기들이랑 모양이 어떤 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아, 이 그래프는 뭐 랜덤 워크를 가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화이트 노이즈 모양이 보인다. 뭐 이런 그 기울기에 따라서 그 센서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오차 모델링을 위해서 저희가 결국적으로 랜덤 바이어스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랜덤 바이어스를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이 논문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 모델링을 랜덤 바이어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TC 이 부분과 이 화이트 노이즈의 그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이건 앞에서 실험적으로 구했지만 이 화이트 그 뭘까? 네, 이거는 그 랜덤 바이어스의 베리언스라고 하고 베리언스이고 이건 화이트 노이즈의 베리언스인데요. 네, 요건 아까 실험적으로 구한 거고 요 값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알람 베리언스를 구한 값에서 어떤 기울기 값이나 특성 값을 뽑아내서 여기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요 링크 눌러 보시면 이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그 방법론들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파라미터를 뽑아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네, 어떤 기울기가 어떤 변수에 대응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고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뽑아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랜덤 바이어스가 모델링이 되는 거죠. 글씨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10시간 넘게 측정해야지 알람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디 도서관 같은 데 놓고 켜놓고 다음날 와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람 베리언스 그리면 뭐 이거는 뭐 화이트 노이즈 기울기야, 뭐 여기는 바이어스 뭐 인스테빌리티야, 뭐 여기 랜덤 워크야, 막 이런 특성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뭐 기울기를 구해서 어떤 점에 해당하는 거가 그 파라미터에 관계가 있고, 뭐 그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파라미터들을 구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랜덤 바이어스를 모델링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굉장히 노가다와 매우 복잡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빠르고 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맵스가 많이 굉장히 좋은 맵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리터 시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센서에 여기 센스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랜덤 워크 관련된 정보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텀을 이용해서 제가 아까 전에 카톡방에도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그 메저먼트 노이즈의 랜덤 바이어스랑 콘스탄트 바이어스, 화이트 노이즈 관련해서 그 잘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시트 보고 바로 모델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하나 다 구하는 방식으로 배워서 저렇게 실험적으로 구했지만 데이터 시트에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잘 이용하셔서 네,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좀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그 구한 이제 값들을 다 알고 이 수식도 내가 만들었으니 이게 센서의 메저먼트 모델이야 라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 바이어스 관련된 모델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랜덤워크까지 그 랜덤 바이어스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텀들을 집어넣었던 것이고요. 네. 이건 내가 제가 모델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마그네토 메터 같은 경우에 앞에 텀을 넣는 게잘안 됐어요. 그래서 맨 식으로 모델링을 했고 다이나믹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모델은 이제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스테이트가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되는지에 관련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스테이트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사용자의 핸드폰의 어떤 각도, 핸드폰을 어떻게 얘가 들고 있고 막 그런 자세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했고 핸드폰을 이렇게 어떤 특정 각도로 안 쓰잖아요. 굉장히 막 굴리고 막뭐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쓰기 때문에 이제 오일러 앵글을 쓰면은 그 락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표현이 안 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 쿼터니안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쿼터니안도 뭔가 그 애티튜드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모든 각도를 잘 표현할 수가 있고 네.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각도를 나타내는 쿼터니안을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의 각속도나 뭐 그런 것들 움직임이 있다고 할 때, 네.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를 다이나믹 모델을 표현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수영님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세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튜닝 파라미터로 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 모델 좀더 정리해서 적어둔 거고요. 메저먼트 모델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앞에 것들을 제가 선형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선형 모델을 쓰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칼만으로 충분히 돌아가겠죠. 아, 네, 여기도 선형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칼만 필터를 돌려서 하기 전에 저희가 공부를 했듯이 저희가 측정치를 바로 받아가지고 핸드폰 센서 돌려서 막 성능이 나왔는데, 이게 이 각도예요 하고 나왔는데, 진짜 각도를 모르잖아요. 뭐 센서를 똑같은 위치에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필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가상의 이렇게 트루 값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가상의 오일러 값을 만들고 그걸 쿼터니안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거기에 이제 인위적인 바이어스를 생성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트 바이어스도 넣고 랜덤 바이어스도 넣고 랜덤 바이어스는 제가 측정한 그 파라메터들로 넣고 그리고 네, 이걸 막 더하면 이렇게 막그이 녀석이 막 이렇게 더러워져요. 네. 그러면은 이게 좋은 측정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필터를 돌리면 아, 이 필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터를 돌려서 레지듀얼이라고 하면 오차 값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점점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고 뭐이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일러는 좀 성능이 안 좋은데 쿼터니아는 성능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칼만 필터를 애티튜드 칼만 필터를 이제 성능 검증을 시뮬레이션에서 했으니 실제 센서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해야 됐고
그 실제 센서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커터니아를 구하고 거기서 오일러로 변경해서 오일러 값 중에서 헤딩 값도 뽑아낸 모습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사각형으로 돌면서 측정을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죠. 네. 그리고 레퍼런스 센서로 이때는 뭐 다른 센서도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도 비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attitude를 관심사의 마지막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attitude에서 이제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얘가 이런 자세로 들고 있고 사용자는 그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진행하는데요. 그거가 이제 플랫폼마다 뭐 자동차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로봇을 쓸 건지 뭐 그런 플랫폼마다 움직이는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또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보행자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행자는 발이 두개 달려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 이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얘네가 이렇게 한발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막 피크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피크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얘가 막 걷는 거죠. 뚜벅뚜벅뚜벅. 뭐 멈췄다가 뭐 뚜벅뚜벅 걷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요 피크들의 이제 그 꼭지점들을 찾아내면은 얘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 구간에서 걸었는지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에서 요 부분에서 걸었다 이런 것들을 빨간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꼭지점들을 잡아서 그 걸음 수를 세면 얘가 얼만큼 걸음으로 이동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얼만큼의 걸음 수는 알겠는데 얼만큼의 보폭으로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피크와 밸리 값의 어떤 그 차이에 이게 스케일러블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픽과 밸리의 차이로 걸음 보폭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그 하는 거에 레퍼런스가 또 없어서 또 노가다를 해서 이 땅바닥에다가 다 그려내요. 그 여기 밟아야 돼. 이러고 막이 스프레이로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운동도 자로 다시해서 만 다음에 이한 걸음 걷고 해서 이 보폭으로 이만큼의 헤딩으로 이만큼 가는 걸 측정해야 된다는 어떤 레퍼런스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걸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서 추정을 하는 이게 IMU가 있기 때문에 좀 흘러요. 비슷하죠. 네. 깜짝이야. 이거 소리가 엄청 큰데. 네, 자꾸 정지되네요. 네. 그래서 GPS를 결합을 해야 됐기 때문에 GPS 관련된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GPS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신호를 우주에서 위성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그 별자리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신호를 쌓아요, 전파를. 그럼 그 전파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인간이 막 분석을 해서 여러 위성에서 온 정보를 분석을 해서 한 4개 정도 보이면은 사용자가 지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게그 GNSS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내부에 이제 이런 수도 레인지라고 하는 특정치도 있고, 도플러라고 하는 측정치도 있고, 캐리어 페이지라고 하는 측정치도 있고, 이런 측정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측정치들의 그 값이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오차들이 중간에 생기게 돼요. 막 뭐, 시계가, 그 내부에 있는 원자 시계가 뭐 조금 틀린 거가 그게 광속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차를 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막 대기층, 뭐 이온층 이런 걸 거치면서 또 전파가 변형이 된다든지, 네, 그런 굉장히 많은 오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을 이용해서 대단하신 그 미국 해군님께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위치 찾는 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GPS를 잘 제공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이제 수도 레인지라고 해서
의사거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측정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저희 쓰이는 뭐 핸드폰에도 들어있고 그런 GPS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정밀한 그 GPS를 만들 수 있는 신호를 공개를 안 하고 막 여기 뭐 암호 같은 거 뭐 넣어서 못 듣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공개를 했고 그 공개된 값을 이용하면은 좀 더 정밀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항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거는 이제 도플러가 캐리어를 이제 벨로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측정치를 결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 도플러와 캐리어 페이지도 이용을 해서 위치 추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리어 페이지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GPS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GPS는 어디 가려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은 신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디 잠깐만 뭐 이렇게 터널 같은 거 지나가면서 가려져도 그 순간에 INS 막 오차가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GPS 측정치 자체도 그 반송파 측정치를 살펴보면 어떤 갑자기 그런 가려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그거의 측정치가 이거는 그 델리베이시니까 이렇게 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측정치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치 오차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현상을 사이클 슬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슬립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거를 해줘야 위치가 이렇게 그 바이어스가 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슬립을 디텍션하고 그걸 제거하는 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클 슬립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뭔가 그 트레스홀드를 정하기 위해서 뭐 이런 확률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뭐 미스 디텍션이랑 페이스 암람 이런 거 확률에서 배우셨잖아요. 뭐 예스 암이 걸렸는데 암이 안 걸렸다고 판단하기 위한 판단했을 경우의 확률 막 이렇게 해서 막 4등분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네. 어쨌든 요 두 개의 그 확률 영역을 조정을 해서 어떤 스트레스홀드 파라미터를 정해서 그 사이클 슬릿을 디텍션을 하고 그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위치 오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레인지 또 일반적인 GPS로 하면 막 이렇게 막 지글지글하고 위치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캐리어랑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사이클슬리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고 네. 네. 그걸로 위치 오차를 벨로시티 측면에서 줄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GPS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고 INS에 대해서도 걸음 보폭 재는 거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를 퓨징을 해서 그 아까 전에 핸드폰 애티튜드 정보랑까지 다 합쳐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뭐 그 바디 프레임하고 그 이너셜 프레임 사이에 코사인 매트릭스로 트랜스폼 하듯이 이제 사용자의 위치를 정의하는 어떤 좌표계의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너셜 프레임 그리고 ECEF 프레임 뭐 네, ECEF 프레임 그리고 NED 프레임 이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완전 그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관성 좌표계 아인슈타인이 막 얘기를 했던 진짜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좌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이거는 Art Centered Art Fixed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어떤 고정돼 있는 프레임이 있다고 했을 때 뭐 latitude, longitude, 뭐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로컬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 사용자는 지구 위에 있잖아요. 뭐 알트센터, 알트피스트로 이렇게 위치를 표현한다고 해도 나는 뭐 요 밑에 몇 미터밖에 못 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평면으로 근사를 해서 그 평면으로 봤을 때 노르트, 이스트, 다운 그러니까 다운은 지구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좌표라고 했을 때 NED 프레임이거든요. NEU 프레임도 있어요. 업으로 해서 바깥으로 하는 근데 어쨌든 그 좌표계를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으로 NED 좌표계를 많이 쓰고 이런 좌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사용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NED 프레임을 주로 그 2D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쓰게 되고, 뭐 각각의 그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벨로시티랑 가속도랑 위치가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중간중간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들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좌표계를 선정을 했고, NED 프레임 좌표계를 선정을 했을 때 뭐 이러한 방정식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오일러 각도와 뭐 각속도와 어떻게 뭐 연계가 있는지, 뭐 아니면 레티튜드, 롱지튜드랑 어떻게 NED, 벨로시티가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좌표계를 선정을 했고, 결국적으로는 그 프로세스 모델, 네, 사용자가 움직이는 위치에 대한 모델 같은 경우는 그 GPS, 아, 죄송합니다. 네, 사용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티튜드랑 롱지튜드와 이제 애니에서의 벨로시티. 아, 이거 위치가 바뀐 거네. 네, 이게 measurement, 이게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measurement 같아요. 죄송해요. 네, 네, measurement 모델은 레티튜드, 롱지튜드, NE 게 벨로시티, 그리고 그 헤딩 값입니다. 이건 다 GPS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고요. 그 GPS에서 지금 좌표가 어딘지, 레티튜드 롱스 어디고, 속도가 어느 정도, 헤딩이 어떤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GPS 막 빌려가지고 뭐 이런 트림블 거 써가지고 RTK로 막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확한 좌표가 그 RTK GPS에서 나온다고 할 때 measurement가 되고,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레티튜드, 롱지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알트에 관련된 항들로 이렇게 벨로시티랑 연계가 있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이 이동하는 거를 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보폭이 연계가 있고, 그 보폭을 S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폭 사이즈에 대해서 움직이는 방향, 그 헤딩 값에 따라서 어떻게 N방향, E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노이즈가 뭐 껴있는지, 그리고 뭐 헤딩 값이랑 뭐 여기 밑에는 지금 슬라이드로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네, 잘 안 보이지만 그겁니다. 그 네, 있다. 네, 그 보폭 값입니다. 그래서 보폭 값을 어떻게 모델을 할 건지를 나타낸 거고요. 그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프로세스고 이게 메저먼트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프로세스 모델의 어떤 측정치로서 스텝 사이즈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스텝 사이즈, 스텝을 그 걸었을 때랑 그 GPS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랑 그 타임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 하는 거랑 그 GPS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를 하는 간격이 안 맞아서 그거를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서 그 네, 스텝이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 GPS 데이터는 그 현재 위치에서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네, 그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더러웠던 녀석이 좀 잡혔는데, 네, 사진이 없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있는 거구나. 네, 요 내부에 있는 그 지금 막 지글지글한 녀석이 의사위성으로 GPS 위치를 측정한 거라고 하면은 정밀 GPS로 했을 때는 이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더 안 보이시겠지만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좀 딥러닝에 관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거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세에 따라서 이 뭔가 게인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트레스홀드 같은 것들을 바꿔주면은 좀 더 성능이 올라가는 것에 관련된 연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의 콘텍스트를 판단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텐서플로우로 적용을 했었고, 뭐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걷고 있는지를 학습을 뭐 LSTM이랑 CNN 같은 걸로 시켰고, 그걸로 뭐 해서 LSTM이랑 앞부분에 CNN 낀 거가 좀 잘 됐다라는 결과를 얻었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다 막
칼만 필터 자체를 이제 딥러닝으로 바꾸는 연구도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막 VA 이런 거 하다가 네 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GPS INS 퓨징 관련해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되게 복잡하셨을 텐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보시는 발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연구인데요. 이거 엄청 그 노가다성 정말 많은 피땀 눈물이 섞여 있는. 아 그래서 더 빛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그 네. 보통 이 GNSS 시그널만 받는 게 아니고 뭐 글로나스나 뭐 베이더우 뭐 최근에는 네. 뭐 갈릴레오까지 이제 그 항법 위성들 네. 신호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스마트폰들이. 네. 그죠? 근데 그런 추가적인 그 GPS 신호 뭐 데이터를 뭐 처리한다고 해서 뭐 더 정확해지려나요? 뭐 물론 뭐 위성 수가 많아지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네. 그걸 그 위성 그 뭐야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하신 것처럼 뭔가 뭐 다른 것도 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네. 그 뭐 잘 아시는 분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 다른 위성 뭐 글로나스랑 막 그런 거를 섞어서 하는 걸 이제 멀티 GNSS 항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고요. 왜냐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위성들이 많아질수록 나를 뭔가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그 영역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확실히 성능 올라가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산량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실시간성이 보장돼야 되는 점들이 있고 해서 막 너무 많이 써서 정밀해질수록 막 반드시 좋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효율성 면에서 요새는 그 지역항법이라고 해서 막 그 에스바스 막 이런 한국형 지역보강항법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위성 띄우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한국에만 돌아다니는 어떤 위성이거든요. 그런 위성을 띄워서 그쪽 측정치를 받으면은 막 그런 굉장히 거대한 콘스텔레이션 위성들 안 써도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보정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준국이라 그래가지고요 위성에서 이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준국을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휴대폰에서 위성 신호를 받고 그러면 휴대폰은 위성 신호 플러스 기준국 신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치를 정확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는 뭐 그 간단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기준국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에스바스 같은 경우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요. 그 뭐였지? 그 2016년에 스마트폰 뭐 API 뭐 그거 좀 더 그 로레벨로 더 접근할 수 있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항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 스마트폰을 그 테스트패드를 쓸 수 있다는 걸로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그 공개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인지도 잘 좀 그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보통 저희 뭐 네이버 지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GPS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뭐 GPS 관련된 API만 이용해가지고 해서 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노력을 안 들이는 걸까요? 그냥 일반 뭐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요. 방금 그 영범님 거는 답변 드리려고 제가 뭐 옛날에 어떤 분이 갑자기 여기 있다. 네, 어떤 분이 갑자기 제 담벼락에 와서 막 이거를 RTK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막 갑자기 담벼락에 모르는 분이 와서 질문을 해서 그때 막 모아놨던 건데 그 기준국 기준으로 보강을 하는 RTK 관련돼서 뭐 DGPS라는 것이 있고 RTK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DGP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측이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측정한 어떤 측정치를 전달받아서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전달받든 뭐 어떻게 전달을 받든 해서 상대 측이를 하는 방법이고 그 내부에 이제 RTK 방식이 들어가는데 RTK 방식이 방금 전에 제가 썼던 그 캐리어 페이지를 이용하는 CDGPS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지역 보강 항법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들어 있고요. 정밀 GPS 이거 자료도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헤이드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GNSS라고 쳐보시면은 이런 안드로이드 데벨로퍼 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가시면 이제 GNSS의 메저먼트를 뭐 L5 지원하는 거, 뭐 어떤 거 지원하는 핸드폰들 기종도 막 나와 있고. 이뭐 GNSS 관련해서 얘네들 그 구글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방금 네이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굉장히 정밀한 측정이 있을수록 유리하고 이제 사용자들에게도 그런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건 기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뭐네그 가격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구글에서도 그거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도 관련 걔네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의 샘플 앱도 공개를 해놨고 저도 이거를 개조해서 그 캐리어 페이지를 받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매트랩으로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하는 코드도 있고 정확하게 API를 보시려면 네, 여기 데벨로퍼 페이지에 그 메저먼트들에 대해서 다그 열거를 해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찾으면 링크는 올려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안드로이드 데벨로퍼에 대해서는 핸드폰에서도 그 어떤 그 변수가 어떤 값을 시스템에 어떤 값을 나타내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그것처럼 개발자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이 핸드폰들에 한해서 어떠한 그 함수를 쓰면은 어떤 그 GPS 값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문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이든 님이 하셨던 질문이 그왜 네이버 같은 데서 더 정밀한 GPS를 쓰면은 좋은데 왜 적정 가격의 GPS를 쓰냐고 하셨는데 아, 정확히는 적어 있으니까 그런 일반 그 차량용 내비게이션 앱이나 뭐 네이버 지도 앱들은 기본적인 그냥 그 GPS 관련 API를 쓸 건지 아니면 그 지금 발표하신 내용처럼 고정밀 뭔가 뭐더 로레벨 API까지 접근해서 쓸 건지 그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쓸 것인지 물론 뭐 제가 뭐 그런 데 다닌 사람들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우선은 걔네들은 이제 지도나 뭔가 위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이그 위치 데이터는 또 개인 정보이기도 하면서 개인의 어떤 위치 정보를 핸드폰에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 디바이스에 따라서도 이런 고정밀 GPS 반송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걸쓸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 반면, 이거는 거의 일부고 대부분의 핸드폰은 그냥 일반 GPS를 써요. 왜냐면 그 정도로 GPS 위치가 정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카카오 택시나 뭐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네이버 지도 쓰시는데 전혀 막 위치가 너무 막 차이가 나 막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이제 마그네토미터랑 다른 센서 IMU랑 이런 걸 필터링을 하면은 그 GPS 정보를 가지고도 그 로우한 GPS 정보를 가지고도 서비스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창출하는 뭐 위치 기반 뭐 광고 막 이런 거라고 치면은 그런 건 정밀한 위치가 필요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GPS보다 사람들이 실내에서 더 많이 있고 실내에서 그런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요새 네이버랩스 이런 데 보면은 다 카메라로 하거나 뭐 비콘으로 하거나 뭐 랜드마크로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GPS를 쓸 수가 없고 그 위치 정밀도를 사람들이 체감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비스 영역으로 연관시키기도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GPS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 휴대폰 기지국이죠, 기지국. 네. 기지국을 아, 뭐 맞아요. 삼각형을 해가지고 위치 추정할 수도 있고 거기다 GPS 플러스 해가지고 위치 네. 추정하듯이 실내에서는 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해가지고 그 실내에서 위치뿐만 아니고 요즘 층수 몇 층에 있는 것까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자기 지구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네.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그 QR코드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위치 정보나 이제 부가 아주 산업이 무궁무진하고 많이 잘 활용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딱 지금 영범님이 해주신 말씀을 구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위치 데이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구글 I/O 하면은 이런 GNS 관련된 개발자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얘네들이 최근에 발표한 게 뭐 이름을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무슨 위치 관련된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내는 뭔가 뭐였지? 하여튼 그런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방식이 이제 그 와이파이랑 방금 말씀하신 셀타운 그래서 기지국이랑 이제 삼각측량 뭐 이런 거 해서 셀 정보를 이용하고 GNSS 정보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 위치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여기 보시면 1m 1m 로컬 어큐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요새는 와이파이랑 그 셀 정보를 퓨징 하는 거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이 안 나오네. 네, 제가 그것도 찾으면 붙여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뭔가 항법이랑 로컬리제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터져서 자가 격리 그거 있잖아요. 자가 격리 앱 그거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는 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GPS 정밀도가 그게 안 나온다고 막 국토부 막 이런 데서 뭐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제 논문 보고 막 이거 핸드폰 어떻게 이거 하는 거냐 막 이러고 연락 오기도 할 정도로 핸드폰의 어떤 위치 정밀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만 하셨어요? 혹시 애플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애플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바만 익히는데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네, 스위프트까지 하면 도저히 졸업을 못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뭔가 이게 구글이래 이게 애플이 좀 뭔가 폐쇄적일 거라서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긴 하는데 뭐 문득 드는 생각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프로가 그 라이다 네, 센서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라이다 센서 있고 거기 그 IMU에다가 뭐 GPS까지 있으면은 근데 네. 아웃도어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나와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궁금하네요. 뭔가 될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지도 서비스, 그러니까 아웃도어에서 하는 거는 거의 이제 1m 어큐러시가 됐고 뭐 와이파이랑 셀타운이랑 GPS 융합해서 하면 풀린다는 걸 알았고 근데 이제
실내에서는 굉장히 서비스 영역으로 연동할 게 많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AR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R 관련해서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비전, 카메라로 하는 기술이 좀 많고, 관련해서 이제 라이다로 어스트럭션 뽑고, 뭐, 슬램하고 막 이런 것들 관해서 연구를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되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핸드폰으로 슬램 하는 거 프로젝트였는데, 이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망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런 핸드폰으로 실내에서 위치 내비게이션을 슬램 기반으로 하는, 네, 그 프로젝트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애플도 있으려나? 애플은 뭐가 있을까? 애플은 잘 모르겠네. 얘는 공개를 많이 안 하나 봐요. 네. 어쨌든 얘는 AR에 되게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네. 네, 전 카일이고, 그 31페이지에 GPS랑 INS를 결합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네. GPS는 보통 뭐 12.5Hz에서 1초에 8번 정도 들어오는데, IMU 데이터는 뭐 100Hz, 100Hz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할때 이제 INS 데이터 가지고 쭉 순삭법을 돌리다가 GPS 데이터가 이렇게 12.5Hz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보정항법을 하는 식으로 해서 12.5Hz에 한 번씩 그 화면 필터 돌렸는데 스텝 타임이랑 GPS 타임이 큰 차이가 왜 뭐냐 타임 인터벌이 안나 보여서 그게 네.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GPS의 위치랑 속도를 가지고 보정항법을 뭐 보정 그 카메라 필터 돌릴 텐데 그 프로세스 모델이랑 메저먼트 모델에는 GPS의 속도랑 위치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게안 보여가지고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아, 네. 우선은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GPS, INS 퓨징하는 방법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애티튜드 모델 여기서 했을 때는 똑같이 썼고요. 그거는 네. 네, 그 주기성을 고려를 해서 필터 그 메저먼트가 GPS랑 INS 네 그거로 그 필터링 하면 되는데 네 여기서는 뭐였지? 네, 여기 방금 요거 모델에서는 스텝 사이즈랑 GPS랑 얼마큼 차이가 있었더라? 스텝 사이즈가 오히려 GPS보다 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아, 주기성이. 네. 네, 그래서 GPS를 뭐 어그멘테이션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스텝 사이즈 같은 경우는 GPS보다 조금 더그 일정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고, 네, 어쨌든 그래서 GPS를 스텝 사이즈 메저먼트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건 포지션, 타임 간에 그 페리오드 간격 있을 때 포지션을 그 선상에서 어그멘테이션 한 거고요. 여기서 질문하신 거는, 근데 이건 저도 사실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메저먼트 모델, 제가 이게 프로세스 모델인지 이게 메저먼트 모델인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이거를 했던 이유는 스텝 사이즈랑 그 GPS 메저먼트가 들어올 때의 메저먼트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센서에 대해서 바이어스 구하시고 막 이제 엄청 힘든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보통 IMU 회사에서는 이걸 아예 담당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 기계 하나 넣어서 하시는 거를 엄청 자동화해서 한 일주일 정도치 해가지고 이거를 내보내는데 네. 저는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지금 처음 봐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조금 고가의 센서만 사용을 해봐서 이제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왜냐면 고가의 센서니까 애당초 이 결과값들이 다
주어져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필터 모델에 파라미터를 넣기만 했었는데 핸드폰 IMU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IMU에 대해서 지금 이 바이오스 값들이 없어서 직접 구하신 거죠. 네. 그 내부에 핸드폰 내부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얘네들도 자기들 기술이고 뭔가 부품도 뭔가 조악한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가 잘 돼 있지가 않았고 그래서 구했던 기억이 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배운 거를 잘못 배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생해서 배워야지 남는다 하고 고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쉽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제가 카톡에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그 네네. 렌즈 바이어스를 데이터 시트에서 구현 걸 해보신 분? 이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카일을 그렇게 구해보셨나요? 랜덤 바이러스 직접 구하지 않고 랜덤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거기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값을 그냥 온분선 쪽에 넣어서 이제 뭐 5면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진동을 하니까 이 중에 무엇이겠다라고 이제 그냥 필터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은 이제 사전에 다 모든 바이오스를 구하신 건데 그 GPS를 연동을 해서 뭐랄까 움직이면서 관측성, 가관측성 가지고 이제 이곳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 필터 수식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보정 항법을 하면서 지금 구하신 것들도 다한 번에 구해지게끔 그 알고리즘 구현을 했었고, 다음 주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한 가지만 더.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네, 먼저. 먼저 네. 질문하세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저희가, 이제 저는 실내향법은 저는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가지고 실내향법을 하면 결국에는 GPS가 안 돼서 IMU를 지금처럼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와서 의뢰를 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실내향법을 하고 싶다 했으면 그러면 당신 핸드폰을 하려면 지금 하신 것처럼 바이어스랑 뭐 랜덤 바이어스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 과정이 우선, 선수로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네. 마그네토미터는 못쓸것 같고요. 그러고 네. 이제 가속도계랑 자이로계 관련해서는 뭐 모델링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구해도 똑같으니까 뭐 이거는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핸드폰마다 다 센서 이 측정값이 다르니까 다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적용이? 그거는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뭔가 네, 그죠. 센서들의 범용적으로 네. 적용해야 되는 값이라고 하면 이 값과 뭐 공정마다 이제 배리언스가 다르겠지만 핸드폰 네. 센서마다도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래도 그 공정 범위상 뭐그 회사가 잘그뭐 했다면 그 바이어스적인 특성을 잘 관리를 했다면 이 값을 이용해서도 어느 정도의 정밀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뭐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 네.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가 하는 방식은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고 네네. 이거는 그 센서 판매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여서 혹시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때그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 시트가 있으면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 시트에서 어떤 파라메터를 좀 보고 그런 그뭐그 노이즈 레벨을 막 튜닝 하시고 그런 기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를 네, 네. 다음 주에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저도 조금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찾아보고 있으셔서 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헤이든님이 질문하신 게, 그 GPS가 뭐 성능이 핸드폰에 있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GPS가 보통 수직 오차 아래 위로 오차가 25m를 잡고 수평 오차는 5에서 8m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애플 거라서 별로고 뭐 안드로이드가 뭐 조금 더 좋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GPS 수신기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GPS 들어온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인데 해봤자 5m에서 8m예요. 그래서 그 하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레졸루션이 뭐 5m보다 더 정밀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GPS를 더 수신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개선되는 건 아닌 거죠. 5m, 8m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하나를 썼을 때 보통 이제 수평으로 이제 5m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배우고 제가 실험하기로는 센서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5m짜리 레졸루션인 게막 GNSS 뭐 글로나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합쳐지면 그것도 이제 거기 세 개를 가지고 또 조합해서 필터를 돌리면 확실히 좋아지는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1m까지 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DGPS라든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지국의 주변에 있고 그곳에서 뭐 지금의 구름의 두께랑 기상 상태를 고려를 해서 GPS 신호를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물론 유료로 써야 되는데 그거는 1m까지 레졸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정밀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살짝 돈 조금 주시고 사용하시면 5m보다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정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일반적으로 쓰시는 GPS가 뭐 이거보다 더 크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 뭐더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뭐 DGPS를 지원하는 수신기다 하면은 이렇게 좀더 줄어든 오차를 보이고 RTK라고 하면은 뭐 1m, 1cm 네, 이 정도까지 나온 애도 있는데 이제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네. 뭐저 이거 빌리는데 일주일 빌리는데 또 30만 원, 50만 원 줬나? 그리고 하나 살려면 몇천만 원 막 줘야 될걸요? 이런 거? 네. 저는 예전에 칼만 필터 수업 들을 때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이거 좀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했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면 일반 IMU 센서도 보면 이미 그 뭐지 그 로, 뭐야 맴스 자이로랑 그 엑셀러로미터 이게 이미 3축으로 정렬돼 있어서 또 거기에 그 뭐야 에이직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드웨어로 그 필터 구성돼 가지고 그냥 편하게 쓸수 있게 돼 있긴 하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생각이 아예 그냥 로레벨도 팔거든요. 완전히 그 출력이 전압으로 나온 애도 있고 필터도 없고 그냥 생 센서가 있어요. 근데 뭐 되게 싸긴 한데 되게 궁금해지긴 했었으니까 이거 실제 한번 뭐 되게 뭐 이걸 스튜디오님 말 표현을 하자면 그 리인벤트 윌이라고 하긴 하지만 왜냐면 제품이 이미 나와서 편하게 쓸수 있긴 한데 근데 그 한번 그냥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이런 값들 같은 걸좀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었을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구현 같은 것들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뭐뭐뭐 아니면 뭐 저기 FPGA랑 결국엔 FPGA를 붙여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디지털 신호 처리 같은 건 아마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것도 괜찮게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네. 가격 측면에서는 제가 도저히 이길 자신은 없고 이거 그렇게 막 싸지도 않아요. 한 10만 원이었나?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아마 싸게 만든 걸 거예요. 그건 진짜로 이거 뭐 많이 만드니까. 근데 글쎄 뭐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10만 원을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죠. 헤이든이 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이건 진짜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실제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정말로 이거 그 정도 하려면 석사 2년 하는 치만큼에 아마 들어갈 거 이거 하나만 하는 데만 해도 잘 보정해서 나오면 그냥 각가속도 가지고 네. 한법 하는 것도 이제 에러가 발산해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딱 네. 거기까지만 하시죠.
옛날에 그 오로카에서 드론 프로젝트 뭐 해서 아예 보드를 뜨시면서 IMU랑 이런 거 다 박으시던데. 이게 이름이 까먹었네. 스카이로 뭔가. 그렇습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네, 해롭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아, 네. 분들이 있나요? 뭐. 네, 질문 더 없으세요? 네. 아이패드 후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아 저도 수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카일님하고 저희 운영진이신 영준님께서 이제 카일님은 GPS-INS, 영준님은 라이다 레이더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다음 주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